오늘 오후 2시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그리고 국민대타협기구의 첫 공청회가 열립니다.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이 폭탄 돌리기식 미봉책에 그쳐서 오늘날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고 하면서 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국가의 재정에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께서는 또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면은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식 미봉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 연금 적자의 규모나 이런 사항이 어떤가 하는 걸 과연 제대로 알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 원의 정부 보증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 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되어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각 주체별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은 2016년에 공무원 정부 국민의 부담율이 1대1대1이지만은 2022년에 가게 되면은 그 비율은 1대1대2가 되고 2027년이 되면은 1대1대3이 되어서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분보다 3배가 넘어서게 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 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78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보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3월 28일 되면 종료가 됩니다. 야당도 하루빨리 국민의 여론과 공무원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놔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차례 분과회의와 공청회 예정되어 있는데 합리적이고 공감대 높은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실 때문에 우리 모두 한시라도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숙명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70%가 찬성하고
야당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용기 있고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수 진보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표가 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하는 각오로 의원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정부도 기초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당 대표님 말씀하신 공무원연금 개혁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 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3월 28일이고 4월 말, 5월 초까지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요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3월에 임시회가 없는 달입니다만은 공무원연금 개혁만큼은 저희들 원내 지도부에서도 계속 챙겨서 지금 국가위하고 공청회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또 특위가 좋은 안을 마련해서 국민대 타협 기구가 좋은 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위원장과 원내수석부 대표 간에 여야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월 임시회 중에 법안 처리 관련해서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어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야당이 전향적으로 보이콧하지 말고 받아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는 박상욱 후보자께서 이분이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검찰에 계속 계시면서 검사장까지 승진을 하셨던 분이고 야당이 지금 와가지고 문제 삼는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저희 당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청문회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노동시장 개편 개혁에 중단을 요구하면서 중단하지 않으면 4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절벽으로 사실 치닫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특히 우리 가계 부채는 이미 천조를 넘어서고 있고 이 공공의 정부의 국가 부채도 GDP 대비 거의 70%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익률도 사상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절벽으로 또 절망을 치닫고 있는데 이런 파업을 선언했다는 것은 한국 경제야 죽든 말든 내 목숨 챙기겠다는 그런 기득권의 발상 이상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계의 그 공신력 있는 기관, 세계 경제 포럼, 또 국제 경영 개발원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26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노동 시장의 부분, 효율성 부분, 그리고 노사 간의 협력 부분은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시장 구조의 변화 없이, 계획 없이는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겨야 또 경제도 활성화되는 이런 순환적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런 구조계획 없이는 저는 미래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 금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시중에.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제 돈을
창고에 넣어두겠다. 저는 다음 단계는 이런 돈들이 해외로 대탈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끝입니다. 이런 경직성 있는 시장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투자하라고 한다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구조개혁 과정은 고통도 따릅니다. 이럴 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 팔다리를 좀 잘하겠다는 희생적 자세가 없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노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고 우리 한국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동참해서 대타협의 길로 나서달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여든 야든 이런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에 적극적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앞장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2020년이 되면 북한 핵무기가 100개 정도 될 것으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15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94년 1차 핵위기가 폭발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경주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허탈하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제 발상과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을 막아야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발상과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해야만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의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외교, 국제사회도 이제 한반도 통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국제적인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역량이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동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이런 그 정책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정당 외교를 더 강화하고 또 정부가 더 역동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과 저는 여당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외로운 선택, 외로운 추진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과 여당 구성원들이라고 봅니다. 국민적인 지지가 바로 이러한 개혁의 동력입니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꼭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덧붙일 것은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국회에서 야당이 꼭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사안이나
또는 이념적인 그러한 이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야 간에 대립을 하거나 또는 견해차가 있어서 충돌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여와 야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 전체가 그걸 갈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야당이 이러한 경제와 민생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협조를 안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이득은 국민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법안으로 인해서 실패를 해서 정말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선거에서 야당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말 그대로 발목 잡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반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 인권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10년간 끈질기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발목을 잡아왔던 사안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거언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평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정당이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법안 처리를 지연을 시킨다면 말만 앞세우는 이율배반적인 정당으로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그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 후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 외교통일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경선에 나서는 두 분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외통위원장께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북한 인권법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서 신속히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야당이 명분 없이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소위 안건 신속 처리까지도 적극 검토해서 북한 인권법 처리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인류 보편적 인권은 보수 진보가 따로 없고 정쟁거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반인륜적 인권 탄압으로부터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